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이 자신의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명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는 결이 다르고 그리고 통치 철학도 다르다 하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사퇴하라 하는 압박도 있는데,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의 이 권익위 내부에서부터 전현희 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권익위 조직이 전현희 위원장의 처세용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하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찬성의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은 이 권익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내부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이 권익위원을 자신의 처세용 장식품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임기를 마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로 사퇴 압박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감사원 사퇴로 뭐 잠을 못 잔다, 밥을 거의 못 먹는다, 머리가 빠진다, 이런 식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박기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께서 정해주신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 알박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현희 위원장은 지금 상습 지각과 관련해서 제보가 접수돼서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은 세종시에 있고 본인의 집은 서울에 있는데, 그런데 상습적으로 출근을 오해 하더라. 그래서 이 전현희 위원장이 제대로 출퇴근 시간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이 임기를 지켜야 된다고 보장해달라, 이렇게 욕을 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관련된 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하고 어렵다, 뭐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권익위 지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의 익명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현희 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임기에서 오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하지 않다면 독립성도 중립성도 결국 자기 처세에 이용되고 버려지는 이 번지르르한 장식품에 불과하다 하는 걸 어제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번지르르한 장식품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처세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국가권익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갖고 곳곳에 행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전현희 개인의 처세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글은 이틀 만에 50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는데, 자, 권익위 지원의 10%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자, 50명의 이 추천이 10%가 넘는다고 하니까 권익위 지원이 지금 40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10%가 넘는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댓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민원을 집어넣고 밀어넣고 불필요한 행사와 홍보로 스스로 권익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놓고 무슨 독립성과 공정성 얘기를 하냐, 비판과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다 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원의 이 감사에서도 좀 내부에 아주 심각한 제보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글러보면 정말 안에서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뭐 제기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행사 홍보로 권익위의 이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것은 결국은 권익위 직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특히 이 해당 게시글에는 권익위원 임기를 법률로 보호된다는 옹호성 댓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현희 편을 드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이제 익명 게시판이니까 누구든지 글을 쓸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 그런데 전현희를 옹호하는 댓글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댓글에는 비공감이 30여 개나 달렸다고 합니다. 비공감. 자, 이걸 보면 지금 권익위 안에 내부 분위기가 어떻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은 뭐 권익위원회 중립시킨다, 독립시킨다 하지만, 이미 중립과 독립 문제는 그 앞에 박범계 의원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의 경우, 자, 이게 이해충돌 관계가 아니냐라고 질의했을 때 추미애가 자신의 아들이 황제 휴가, 뭐 특혜 휴가라고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하면 되느냐, 이해충돌 아니냐 했는데 문제없다라고 밝혔고, 박범계도 국회에서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충돌해갖고 여야 간에 충돌을 하면서 폭행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해충돌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던 게 전현희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 전현희는 사실 이 권익위원회 이런 데를 정치인 출신을 앉히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뭐 자기 진정 사람이면 그 어떠한 뭐 비판이나 또는 그 어떠한 비난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그냥 밀어붙인다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쪽 진영에서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이 마음대로 해라, 꽃길만 가라 하면서 우리가 인이를 지켜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강한 정파성에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현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완전히 자기 진영을 대변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댓글을 보면 이런 많은 글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현희는 거기다가 이 최근에 권인희 감사에 컴퓨터 포렌식까지 조사까지 동원되고 있다, 포렌식 조사까지 동원되고 있다 하면서 이 비판을 했습니다. 24일에도 SNS를 통해서 드디어 감사원 컴퓨터 포렌식 조사까지 동원됐다, 권익위 업무가 마비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익위 업무가 마비됐다. 자, 전현희는 직원들이 4주째 감사에 대응하더라 사실상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직원들 사이에 두려움이 소리 없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민생 현장 고충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현장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직원들이 오히려 전현희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쓰고 있는데, 더불어 이 진헌이나 또는 한상혁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과거로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이 장관급 인사들이 다 자리를 비워주고 업무가 바뀌는데, 그런데 버티고 있으니까 자, 이 한상혁은 오늘 나가려나 내일 나가려나, 전현희도 오늘 그만둘려나 내일 그만둘려나,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권이 바뀐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장관들까지도 다 바꿔서 윤석열을 선택한 민의가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밑에 오히려 이 전현희는 직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 내부의 글들을 보면 자, 이렇게 전현희를 저격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격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전현희는 모의 행정심판 경영제에 오늘도 참가를 했고 그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회 모의 행정심판 경영제에 참가하고 난 뒤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개인 처세의 발판으로 쓰고 있다. 개인 처세로. 그러니까 전현희는 국가권익위원이라는 자리를 개인 처세로 쓰고 있다 하는 내부의 직원들의 이런 지적이 있고 보면, 자, 전현희가 권익위원회를 그다지 잘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빨리 자리를 비켜주고 세수는 세 부대에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